여기에서 전자 페이지에서 보시면 상품 관리 부분에 보면 상품 조회 수정이 있고 상품 등록이 있어요. 상품 등록을 누르게 되면 우리 이거 지난번에 상품 등록하는 거 한번 좀 전체적으로 했었죠. 뭐 카테고리 선택해서 상품명 등록하고 그다음에 뭐 가격 결정하고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대표 이미지는 보시면 되게 합니다. 그러다 이 부분 상세 설명에 관한 부분 의견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성된 내용이 없대요. 지금 현재 이제 신규니까 당연히 작성된 내용이 없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3.0으로 어디서나 수행이 가능하대요.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불편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주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하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다 체크, 쿠팡도 그렇고 뭐 스마트스토어로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주문 확인하고 발주하는 것까지는 스마트폰으로다가 그때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주문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 편해서 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불편하긴 해도 스마트폰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요. 이거는 지난번에 잠깐 봤었습니다만 이 녹색 버튼을 눌러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스마트텍스 3.0을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버튼 보이시죠?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일종의 설명서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글자를 입력하거나 사진을 추가하거나 동영상을 추가하거나 장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글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세 페이지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거 갖다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누군가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글하고 사진만 다 조금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글을 골고루 골고루 다 활용을 해가지고 글을 작성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좀더 노출이 잘 되겠느냐? 라고 한 측면을 놓고 보자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한 그 설명 페이지가 훨씬 더 노출이 잘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개발을 해놨는데 내가 얘네들 개발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얘네들밖에 안 써.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면 되게 예뻐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동영상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동영상 검색 결과가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영상이 포함이 돼서 동영상 검색 결과가 노출될 것이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게 뭐냐면 장소 같은 경우에 지도에서 이제 내가 그 위치 정보를 넣어주는 건데 만일에 내가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매장 주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를 넣어줄 수도 있겠고 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 뭐 공장 주소 같은 걸 넣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표현을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해서 끌어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불러 갔다가 어떻게든지 갖다가 배치도 되게 손쉽게 가능하고요. 좀 이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에 간격 같은 거 정리해 준 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내가 그전에 사진만 따놓고 봤으면 몰랐었는데 상세 페이지를 놓고 보니까 사진이 뭐 약간 어두워 보인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너무 뭐 크다던가 약간 좀 삐뚤어졌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또는 이제 포토 에디터로 가서 편집해가지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기본적인 포토 에디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기 조절, 필터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회전 같은 거 조정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거든요. 이걸 이용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이미지도, 이게 이제 포토 에디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크기 조절해줄 수 있고 불필요한 부분 잘라낼 수도 있고 뭐 이제 보정해줄 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이는 순서가 뭐냐면 내가 불러온 사진들에 놓여져 있는 순서거든요. 여기에서 마음껏 순서를 뒤집어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템플릿 기능은 사실은 잘 쓰면 좋긴 한데 쓰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템플릿 기능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왜냐면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리 어떤 그 문서의 양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양식을 불러와서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배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다가 배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봐도 어떤 그런 뭐 문서나 아니면 책 같은 걸 봐도요, 내용 중에 맞춤법이 안 맞거나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으면 그게 신뢰도가 떨어지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맞춤법 검사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내용 편집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어지간한 워드 프로세서 수준의 문서 편집이 가능해요. 글자 체도 바꿔줄 수 있고, 글자 크기도 바꿔줄 수 있고, 뭐 형태들, 배열, 인용구 같은 거 넣어주고, 되게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블로그 쪽 강의를 할 때는 블로그에 있는 이 글쓰기, 거기도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걸 통해서 글을 써서 책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서전 쓰기 같은 거 많이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게 뭐냐면 상단 부분에 보면 이 자리에 이런 모양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보시면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스마트폰에다가 내 상품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때그때 미리미리 확인해가면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배치해놨는데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면 약간 좀 조절해 준다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분선 같은 걸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아주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주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필요하면 공지사항에 스마트폰에서 우리 이제 관리 페이지 공지사항에 가면 매뉴얼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매뉴얼까지는 보실 거 없고요. 보시면, 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갔어요. 사실 지난번에 그 상품 등록할 때 간단하게 보셨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화면은 아니실 거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내가 그 상품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여기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진, 동영상 이것도 여기다 모여있고요. 얘도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블로그하고 좀 달라요. 블로그는 스마트 에디터 버전이 아마 얘보다 좀 높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되게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버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타이핑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쪽에 보시면 선택하셔서 뭐 제목으로다가 넣을 건지 아니면 본문 크기로다가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줄수 있고, 그 다음에 강조를 위해서 뭐 보디체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는 잡아서 이탈릭체를 넣어준다거나 그만큼을 잡아서 뭐 밑줄을 쳐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효과도 다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뭐 전체 정렬, 깨끗한 정렬, 그 다음에 이거는 줄 간격 변경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줄 간격 변경하는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내가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입력을 했어요. 이러다가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좁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넓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이 인터넷상에서 글쓰기에,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에는 있었는데,
여기 없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비기능을 지금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중간 교체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 있죠. 사실 이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쓸 일이 그다지 많진 않은데, 다른 홈페이지의 주소를 이용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어떤 식인 거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내 블로그를 좀 알려주고 싶어.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고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서 해당하는 글을 클릭한 다음에 요 주소값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요. 요거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일단 누르다 말고 미리 보기 기능이 여기서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누군가가 이게 지금 스마트폰을 갖다 이 화면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밑줄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얘를 손으로 누르면 그 링크값이 엉망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블로그로 넘어가서 해당되는 내용을 본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화장품 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품 소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거 갖다가 이용 후기 같은 거를 좀 보게 해주고 싶어. 내 블로그에 올렸어. 그럼 이제 내 블로그 주소에 링크를 달아준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진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내 사진 눌러서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 한개더 불러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우스로다가 자꾸 움직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도 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한개또 불러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옆으로다가 이렇게 놓게 돼요. 옆에 녹색 줄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왜 옆으로다가 나란히 놓을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놨는데, 생각보다 별론데? 싶으면 다시 빼서 드래그만 하게 되면 또 순서가 바뀌죠. 그 다음에 사진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글을 본문 내용으로다가 다시 넣어줄 수도 있고 왜그 우리 그 잡지샷 같은 거 보면 사진 밑에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사진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 있고 그 밑에 본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진과 관계없이 본문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사진을 마우스로다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로 나와요. 이건 이제 사진 자체에 대한 설명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시면 또좀 특이한 기능이 뭐가 있냐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게 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촬영한 파일을 내가 영상 파일을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하시면 돼요. 그 경우에는 용량은 1024메가면 1기가예요. 용량은 1기가고요. 시간은 15분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하필 용량이 되게 커 또는 시간이 15분이 훨씬 넘어 그 경우에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올리신 다음에 그거를 링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가령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온 이 주소값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가 가능하시고요.
일단 요세 개만 먼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거 좀 소비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각자 아무거나 주던 작업을 하도록 하시고요. 장소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랜드 아주 다시 말씀드리니까 일단 이 앞에 거 텍스트 사진 영상 요세 개를 가장 많이 쓰시게 되니까 요거 먼저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잘안 되는 건 질문하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손으로 마우스로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위에 이 사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몇 가지가 뜨는데 마지막에 있는 건 사진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 있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진 편집 기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크기부터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지금 맨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내가 현재 불러온 사진들이 쭉 눌러져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어떻게 놓여 있냐면 순서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거 놓이고 두 번째 요거 놓이고 세 번째 요거 놓여 있는 거거든요. 아까 왜 놓여 있는 사진끼리 순서 바꿀 수 있다 했었죠? 그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이 거고요. 자, 그러면 크기가 서로 안 맞아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표준이 되는 사이즈의 사진을 기준으로 나머지도 거기에 맞춰주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큰 사진을 줄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사진을 늘리면 이미지가 깨져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가 이거예요. 클릭을 했더니 원본 사이즈가 480에 360이래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맞춰주면 똑같은 사이즈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클릭하신 다음에 없어요. 그 사이즈가. 그러면 얘 직접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480.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 길이는 이게 요 가로 방향 길이만 맞는 거고요. 세로 길이는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클릭하셔가지고 480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진 너무 어두워. 그럼 여기에서 뭐 필터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좀 이렇게 독특한 느낌들의 필터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밝기도 밑에 있는 요거로다가 밝게 어둡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너무 사진이 뿌옇게 보여. 선명도를 이용해 가지고 선명하게 되게 선명해지죠.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자르기 회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회전도 시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완료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이거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일부분 모자이크가 필요할 경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하는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뿌옇게 모자이크인데 왜, 여기서 지금 밑에 보시면 요거로다가 선택해서 모자이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모자이크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식을 위해서 이런 액자 같은 효과도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들 다 해주신 다음에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서 완료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즈 조절 됐고요. 순서도 아까 달라지게 바뀌었죠. 사이즈도 얘기가 맞춰서 다 똑같이 줄어 조정이 됐죠. 여기 모자이크도 들어갔고 사진 정리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의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어떤 사진인지 클릭해서 나오는 요거는 기능이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간단하긴 하지만 작업이 가능하고, 요것만 이용해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에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편집 작업들은 간단한 작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요거 장소 이거는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먼저 여기다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주소 모르면 이제 지명도 입력해도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부 여성 발전센터 입력했더니 바로 나오네요. 요거 그 다음에 맞죠 여기. 그러면 이제 다음
이렇게 들어갈 건지 이렇게만 들어갈 건지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지도형으로 들어가기 좀더 보기 낫겠죠.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나는 그럼 그렇게 말고 저희 집이 근처니까 이렇게만 넣을게요. 이런 다음에 이 지도 들어간 거 싫어.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이건 나중에 얘를 손으로다가 터치하거나 마우스다 클릭했을 때 지도가 다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사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선 인용구 극강검색 링크가 HTML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 넘어가셔도 사실 특히나 극강검색부터 시작해서 극강검색과 HTML은 쓸 일이 거의 없고요. 부분선 인용구 링크 같은 경우는 가끔 쓸 일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위에 4개만 충분히 쓰셔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지간한 상품 소개 페이지는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요 4개는 맞고요. 요 4개는 맞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구분선. 구분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선으로 중간에 넣어주는 거. 그래서 선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놓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맥 구분해주는 이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용구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뭐냐면 내용을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 주는 거죠. 요거는 인용구의 형태가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문자 넣어주는 거. 필요한 경우 특수문자 넣어주는 거. 예를 들면 앞에다가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로다가 뭐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있고요. 뭐 불필요하면 요거 누르면 이제 제거되는, 지워지는 거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인용구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걸다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인용구도 많이들 사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인용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강 검색은 뭐냐면, 상품명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러네. 다른 것도 좀 닫아볼게요. 나오죠.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이거라고 친다면 클릭하시게 되면 요거 들어가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쓸 일이 많지가 않은 게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이 글감이라고 하는 게내 쇼핑몰 내에서만 나온다거나 내 블로그에 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쓸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 링크라고 하는 건데 링크는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뭐 자세한 리뷰 요만큼까지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 블로그를 넘어가서 뭐나 이거 갖다가 좀더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하시 컨트롤 C 하면 복사되는 거 아시죠? 복사하셔가지고 일로 와서 이 URL 또는 여기에 링크를 누르셔가지고 주소를 넣어주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아 얘하고 제가 착각했어요. 얘하고 얘는 좀 다른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요 URL은 클릭해줄 수 있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걸 클릭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 링크는 화면상에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눌러서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아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화면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볼 수는 똑같지만 그냥 글에 링크 값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불러와서 화면상에다 보여주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 이거 선택해가지고 뭐 배열하는 위치 같은 조정 좀 해놓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HTML은 사실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작업하시는 저는 지장은 없고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요 8개 확인하시고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 위에는 요 4개. 실질은 요 3개인 거고요. 텍스트, 사진, 동영상, 그다음에 장소나 구분선, 뭐 구분선 이용구 같은 경우에는 장식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글감은 네, 쓸 일이 사실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아까 그 모더라이션 검색에서 나왔던 게 쿠팡 걸 제가 링크 걸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글들로 다 가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쓸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다 끝났으면 등록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나네요. 메모리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은 이제 아까 작성된 게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이 아니라 에디트 3.0으로 수정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작성이 끝나고 나면요, 나중에 가서 여기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본, 그 상세 페이지 설명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아이디로 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블로그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내 블로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각자 본인의 블로그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한개 이상 쓰신 분들은 뭐글 내용도 나올 것이고, 아무것도 안 쓰신 분들은 뭐글쓴 내용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기왕이면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 정리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까지 여기서 하긴 좀 그렇고, 여기에서 블로그에다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아니면 이쪽에 보시면 글쓰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자,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기본적인 구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상세 페이지 작성했던 거하고 좀 느낌은 좀 비슷하죠? 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저기에서 상세 페이지 작성에서는 요 컴포넌트 내용들이 이쪽에 붙어 있었죠. 그 아래에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는 이쪽에 하고 붙을 거예요. 구성이 좀 바뀌고 그렇긴 했는데, 그 저거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는 스마트 3.0이고, 이거 4.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화면 보내주면 당연하지만 사진 뭐 SNS 쭉 있습니다. 좀더 기능이 많고요. 이쪽에 이제 그 글에 대해서 뭐 글자체가 된 것을 넣어주시는 건가 한데,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상세 페이지에는 얘가 없죠, 제목.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는 제목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상세 페이지는 제목이 뭐냐면 상품명이 제목이기 때문에 따로 제목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블로그는 글을 쓰니까 글에 대한 제목이 따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글을 쓰는 목적이, 개별적으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용으로다가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네이버는 특징이 뭐냐면, 이 얘기를 아마 지난번에 했던 것 같긴 한데, 블로그를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순수하게 글 쓰는 걸더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생기느냐면,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친구가 어디서 뭐 가게를 해, 홍보 좀 해줘, 글쓰고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뭐 상품 리뷰나 아니면 뭐 맛집 리뷰 같은 거나 인식이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의료 쪽, 성형이라던가, 이런 쪽은 좀 제재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상관은 없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내 쇼핑몰에서 파는 걸 내가 여기서 홍보하는 게 어떻게 돼?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왜 그랬었잖아요.
판매자 아이디를 별도로 가입하지 말고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로다가 판매자를 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관리하셔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제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목도 쓰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제목 부분에다 사진도 넣어줄 수 있어요. 제거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쓴 글을 한개 보여드릴게요. 제목 부분이에요, 이게. 제목에다가도 이렇게 사진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영상 링크 걸어준 거고요.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튜브 영상 링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할때 아예 하는 김에 아프리카 TV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하고 동시에 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에다가는 동영상 다 다운로드 받아 올리는 형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광고예요. 요건 내가 올린 광고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다 넣어주는 광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네이버 블로그만 잘해도 이 광고들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볼까요? 많은 돈은 못 벌었겠지만 이게 AdPost라고 하는 기능인데 현재 잔액이 26,000원 벌었대요. 꽤 오랜 기간 동안 26,000원 벌었는데 사실 큰 돈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자잘한 수익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좋겠죠. 만약에 무드론 시청을 홍보하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적당한 사진 한개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위치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상관이 없는 게왜 그러냐면요. 얘는 어차피 텍스트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본문 내용도 쓰는 거죠. 뭐 연호 전통식품에서 의령 황제골 노도 나진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만든, 제조한, 만든. 이렇게 해서 저가 또 친다면 보통, 그러면 이게 뭐지? 궁금하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여기에서 직청이구나. 선택해서 이거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링크 이렇게 선택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링크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거 맞죠? 그럼 여기에서 확인 누르게 되면 아래쪽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뭐 겨울철 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우리 전통 제품입니다. 따뜻한 물에 차처럼 차 마시듯 드셔도 되고, 메뉴 셋업 치자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다른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좀더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 되고 나면 여기서 그냥 바랑만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다 글이 하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대로만 하긴 좀 그러니까 다른 사진도 좀 갖고 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사진 갖고 왔어요.
얘네가 이 회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공지판에 나오니까 여기서 놓고 이렇게 한개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발행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미리 보기 기능이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이 없었던가? 여기 안 나네. 오래간만에 보니까. 한번 발행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페이지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가죠. 사진 들어간 것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클릭하게 되면 이 내용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좋은 점,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를 하고요. 방법을 좀 보여드리자면 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려놨을 때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제가 최근에 했던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검색해 볼게요. 이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써 나왔죠.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만, 이건 제가 올린 영상이거든요. 이거 올린 글이거든요. 블로그에.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제 블로그 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무드러시장이 궁금해. 그럼 무드러시장 검색했을 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글을 썼어. 그러면 그게 언제쯤 노출이 되느냐? 대략 한 2,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노출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내 글이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글을 쓰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쓴글 제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형 복사되죠?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쓴 제목이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나와줘야 돼요.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까지면 명함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글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출이 안될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체 제목을 넣었을 땐 당연히 첫 번째로 노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전혀 문제 없이 글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지났는데도 노출이 안 돼.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쓴 글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의 어떤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 기왕에 글 썼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 썼냐면, 상품 상세 페이지 연습을 위해서 가상의 상품을 등록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굳이 상품 소개, 쇼핑몰에 대한 상품 소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블로그에다가 글 쓰고도 같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블로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블로그를 하니까 하고는 싶은데 뭔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강의 들은 소감을 올리셔도 돼요. 여기서 블로그에 올릴 게 무슨 사진 찍으시나 동영상 찍으시는 거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 유튜브, 여기서 유튜브 수업할 때 제소 들으셨는데 그거 어땠냐면 제 강의하는 거 계속 여기서 영상으로 찍으셨어. 그 찍어서 뭐 하시게요? 제가 갖고 와서 보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뭐냈냐면 전체 분량이니까 그거는 유튜브에다가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제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뭐 사진 찍으시고 하시면 괜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다가 이런 것들을 주로 써요. 제 블로그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자잘한 것들도 올리긴 합니다만 제가 주로 쓰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딸내미한테 제가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어제 쓴 편지가 어제 썼나 그저께 썼나 어제 안 썼구나.
누적해 쓴 편지가 2,907번째 편지예요. 거의 한 3,000통 가까이 썼는데 많이 썼죠.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썼으니까 5, 6, 1, 2, 3, 1, 2, 3, 1, 2, 10년 정도, 10년이 좀안 돼서 9년 정도 된것 같아요. 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꾸준히 편지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편 방송국 중에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방송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TV에 사연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출연해주지 않겠느냐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튜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쳐들어온 다는 거야. 와서 촬영을 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 상은 꼬락서니 이를 도저히 노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싫어요. 안 하고 말았던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출판사에 연락온 적도 있어. 편내자고. 그때는 편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이게 그때 1,000개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편지 개수가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몇장 되지도 않는데 이거 뭔 책을 내냐고 싫다고. 그럴 때도 한번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블로그는 꾸준히 운영을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꽤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한개 쓰고 나는 뭐좀 바빠서 못 쓰고 있어. 한달 이상 안 썼어. 전혀 문제 안 돼요. 나 사실 블로그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부담이 뭐냐면 꾸준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은 사실 가실 필요 없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냐면 메모장의 용도로다 블로그 쓰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홍보용으로다가는 당연히 블로그만한 채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뭐 잠깐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블로그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싶거나 궁금하신 분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령 같은 블로그를 글을 달 수가 있는 요령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